자신에 대한 키워드, 회사에 대한 키워드, 직무에 대한 키워드가 생기셨을 거예요. 이 키워드들을 잘 조합하시는 게 지원 동기를 완성하는 방법이거든요. 지원 동기는 어떤 직무, 어떤 회사, 어떤 상황, 어떤 면접관을 앞에 두고도 한 번쯤은 어필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세요. 만약에 20분간 면접을 보고 나왔는데 지원 동기를 말한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면접은 그런 일은 없길 바라면서 지원 동기는 한 번이라도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면 왜 이 회사를 지원했는가? 그러니까 하다못해 나의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이 회사에서 나는 에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했습니다 라도 지원 동기가 됩니다. 지원 동기는 한 번은 자기가 준비한 지원 동기를 말씀하셔야 된다는 걸 꼭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세 가지로 한번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신의 키워드입니다. 마이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키워드를 준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회사의 지금 현 이슈나 상황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요거를 그 현직자분들, 면접관분들이 많이 테스트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했는지. 그리고 질문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그런 관심도나 공부했던 것들이. 그런 회사의 이슈나 상황에 대한 키워드를 정리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조금 더 나아가서 지원한 직무에 대한 키워드를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가 준비가 되겠죠. 자신에 대한 키워드, 회사에 대한 키워드, 직무에 대한 키워드. 물론 기본적인 거라서 다 준비를 하셨겠지만 요 세 가지를 잘 연결하시는 게 지원 동기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자신에 대한 키워드는 가능하다면 본인의 성향, 강점, 경험 같은 거를 두 가지 이하의 키워드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어도 좋아요. 단어들은 뭐랄까 보통 많이 쓰이는 단어를 선택하기가 쉽거든요. 뭐 성실성, 도전의식, 또 인내심, 혹은 소통능력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고 많이 쓰셨을 텐데 그런 것보다는 자신에 대한 키워드는 저희 요새 MBTI 보면은 이제 알파벳으로 나오지만 그 설명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고독한 웅변가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형용사가 붙어있는 그런 그렇게 준비를 해보시면 조금 더 뚜렷하고도 임팩트가 있는 그런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를 만드시는 건 좋은데 여러분들이 글짓기를 하셔야 되는 건 아니니까 좀 뭐 분리해서 생각하셔도 되고요. 두 가지 정도는 꼭 자신에 대한 키워드를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회사의 이슈나 상황에 대한 키워드를 또 한 가지 이상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지금 그 회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을 좀 드려요. 그래서 뭔가 뉴스 같은 건 기본적으로 검색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좋은 부분은 어떻게든 현직자를 한번 만나보시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뭔가 여러 가지 또 그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선배들과의 대담이나 아니면 현직자 인터뷰 같은 것들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에요. 저도 현직자로서 나와 있는 거니까. 현직자들과 대화나 아니면 현직자들의 라이브 같은 걸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거기서 나오는 어떤 꼭 직접적인 이슈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렇게 신입사원들을 많이 뽑는 이유라든지 아니면 이 회사가 갑자기 이렇게 채용을 크게 하는 이유라든지 이런 것도 연결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채용을 많이 하는 거는 쉽게 생각해 보면 회사가 성장하고 있거나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면 이탈이 많았거나 뭐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상황들을 좀 경험해 보기 현직자를 만나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회사 홈페이지는 꼭 들어가 보세요. 요거 차이가 큽니다. 회사 홈페이지는 꼭 들어가 보셔야 돼요. 왜냐면 회사의 홍보 홈페이지는 줄임말이 IR이라고 하거든요. 요새 뭐 투자 유치나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뭐 기획팀, 홍보팀, 마케팅팀 이런 데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물론 채용을 위한 홍보 페이지는 아니더라도 투자자들 고객들을 위해서 정말 홍보를 많이 해놓은 그런 회사의 어떤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 집약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 홍보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꼭 한번 깊이 살펴보시고 거기에 지원하실 직무와 관련된 어떤 키워드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흡수를 하셔가지고 두 번째 키워드, 회사에 대한 키워드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직무에 대한 키워드들은 생각하실 때부터도 선배들이 많이 가니까 나는 뭐 화공이니까 뭐 화학회사에 뭐 연구직 어울리겠지 뭐 서사까지 했으니까 뭐 프로젝트직 어울리겠지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 직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회사에서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제가
그 앞으로 지원자가 입사해서 뭔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영업이나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좀 외향적인 성향을 가진 직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트렌드에 대한 어떤 그런 예민함이라든지 아니면 고객들과의 어떤 소통이라든지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니까요.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뭐 IT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또 트렌드라기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직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직무의 성격들을 뚜렷하게 구분해 놓으시고 키워드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최소한 키워드가 3개 이상이 생겼을 겁니다. 자신에 대한 키워드, 회사에 대한 키워드, 직무에 대한 키워드가 생기셨을 거예요. 이 키워드들을 잘 조합하시는 게 지원 동기를 완성하는 방법이거든요. 짧게 예를 들어보자면 나를 이야기할 수 있는 키워드는 A와 B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회사가 처한 상황은 C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때 D라는 직무에 입사해서 저의 강점인 A와 B를 발휘한다면 회사가 처해 있는 C라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강화하거나 혹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좀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많이 배우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지원을 했습니다 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키워드 정리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한번 보시고 한번 같이 어떤 키워드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원 동기 예시로 최근에 A사는 반도체 시장의 호황과 함께 매출 구조 개선에 좋은 기회를 만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 늘어난 수요만큼 제가 지원한 생산팀의 업무량도 매우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혹은 처음이라도 제가 가진 신입사원으로서의 강점은 꼼꼼하게 쌓은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한 끊임없이 도전하는 성향과 어떤 환경에도 빠르게 적응하는 적응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기회를 만난 A사와 함께 하면서 좋은 기회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해서 또 다른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기회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더불어 과부하되고 있을 생산 업무에 빠르게 적응해서 선배들과 동료들이 필요로 하는 1인분 이상을 하는 생산 엔지니어가 빠르게 되고자 하고요.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는 것이 그 조직에도 저 개인에게도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A사는 이러한 저의 가치관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요게 약 1분 정도 되는 지원 동기를 제가 써본 것이거든요. 네, 뭐 여러분들이 가진 강점들이 아마 뚜렷하게 있으실 거라서 그런 강점들을 키워드화 하셔가지고 이런 구조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꼭 외우지 않더라도 그 키워드들이 생각이 났을 때 요소요소에서 강조하실 수 있다면 좋은 지원 동기를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